제가 준비한 시크릿 공략주는 바로 원익 큐브라는 종목입니다. 뭐 아실 분들은 좀 많이 아시고요. 생소하신 분들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화학 제품 및 아무래도 건설 자재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하고 수출입을 한다.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요 뭐 제품은 고급 디지털 인쇄기 뭐 유통업 자체를 좀 매출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전도성 폴리머를 직접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용 실리콘, 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체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 하락, 뭐 판관비 절감 노력 등을 통해서요, 오히려 영업 이익을 흑자 전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네. 핵심 소재인 은 나노 와이어를 기술 경쟁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플렉서블 관련주, 휘어지는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작년에 올 초였나요? 작년에 아무래도 플렉서블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게 올 초에 그런 애플이 공시를 냈거든요. 특허 출원했다. 플렉서블 카메라 요런 관련해서 특허 출원했다라는 소식으로 오히려 플렉서블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겠구나라고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조절 피어왔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은나노 와이어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이 되면서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거나 수주를 계약을 얻거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단순히 이러한 재료가 테마가 분류가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플렉시블 관련주로서 많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인 거는 지금 대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주가에서도 시장에서도 그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등이 나면 또 급락이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치 테마주의 특성인데요. 아무래도 뭐 리서치 회사들이 뭐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 이상은 차기 대선 후보 뭐 지지율을 조사를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선 후보 지지율에 따라서 요거에 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러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러한 반복되는 흐름을 보인다 이러한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 원익큐브는 아무래도 지난번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예정이다라고 좀 발표했는데 그 감사 선임할 대상이 과거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의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요. 주가가 거의 3, 4배 가까이 급상승을 보여왔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여왔습니다. 두세 달 만에 거의 2,000원이었던 주가가 6,000원까지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만큼 대선 테마죠. 정치 인맥주로서 분류가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해서 최근 들어서 다시금 지지율에 관련해서 리서치 조사가 나오면서 대선 지지율, 차기 후보 지지율이 나올 때마다 강한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들 단기 공략주로 해서 시크릿 공략주로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매매 라인을 포인트를 잡아드리자면 현재 주가 형성이 5,84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5,840원 지금 뭐 매수 충분히 유효하다, 진입 라인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5,750원까지 충분히 매수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설정을 해서 5,350원 부근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시고 1차 목표가는 6,900원. 네, 6,900원으로 설정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크릿 공략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